안녕하십니까. 복현 아니언 수영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관절을 이해하시기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척두골부터 해서 이 만디불이라고 하는 하악골이 이귀 바로 밑, 귓볼 보이는 요쪽 부분에서 관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경추 1번하고 2번은 경추 2번이 댄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 경추 1번이 이렇게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는 디스크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디스크가 여기 상악골과 하악골 사이에 거기에 보면 디스크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관절의 기본적인 진단하는 방법, 그러니까 구분하는 자기 특관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특관절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통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관절은 크게 클래스 1, 2, 3 이렇게 턱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클래스 3는 하악골이 튀어나오는 주걱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턱이 이렇게 앞쪽으로 빠져나오고 만디불이 훨씬 큰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2는 뭐냐면 하악골이 안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악골에서 이 아래턱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디불이 작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클래스 2라고 하고 클래스 1 정상은 윗니빨이 아랫니빨을 조금 요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요렇게 잡아주는 것이 정상적인 턱의 모양으로 말하는 구분법은 클래스 1, 2, 3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은 정상이고 2는 합죽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악골이 작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클래스 3는 하악골이 커서 앞쪽으로 빠져나오는 돌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건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을 볼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가 있고 또한 가지는 턱이 우TM이냐 좌TM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턱을 한쪽 관절을 저작을 할때 한쪽 관절을 너무 많이 씹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많이 저작을 하게 되면 우TM이라고 하고요. 왼쪽으로 많이 씹으면 좌T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좌우로 우TM이냐 좌TM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관절염이 있을 때 주로 요걸 또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 씹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자기 손을 자기 윗니빨을 제일 대구치 안쪽에 요렇게 집어봅니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앙 다물어 보면 많이 물리는데 많이 이렇게 했을 때 많이 근육이 있는 곳이 자기가 저작을 하는 곳입니다. 왼쪽은 넣었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는 느슨하고 오른쪽이 이렇게 많이 근육이 많이 물리게 되면 이 근육이 여기 보면 교근과 내익상근, 외익상근 이세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작을 많이 하게 되면 이쪽 근육에 피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상으로는 거기 턱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해서 우팀이나 좌팀이나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틀린 경우가 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 근육을 실제로 촉지를 해보면 어느 쪽에 더 근육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저작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턱관절은 특히 저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교근과 내익상근 같은 경우는 이걸 아래턱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강력하게 이걸 안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근육들이 발달이 돼 있고 벌리는 근육은 외익상근이라고 아주 그냥 근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턱관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때 우팀이냐 좌팀이냐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그쪽으로 저작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있잖아요. 그 내가 치료를 해도 내가 반대로 씹어주지 않으면 이게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턱의 기본적인 운동은
벌리고 닫고 하는 기본적인 운동이 있지만 크게 모양새에 따라서 클래스 1, 2, 3로 나누고 그리고 저작하는 습관에 따라서 좌팀이냐 우팀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